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여가 터미널엔 귀성객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가족들은 백제문화재 등 지역 축제장을 찾아 여유로운 주말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터미널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한 귀성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채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탑니다. 5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다 가족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고향길이 풍요롭기만 합니다. 명절이니까 부모님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그리고 부모님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고 싶고. 네.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을 꼼꼼히 고르는 시민들로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먼저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은 백제 문화재 등을 찾아 여유로운 가족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공주 공산성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백제의 왕실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백제제국 만세! 관람객들은 백제의 춤, 무예와 함께 연잎차와 인절미 등을 맛보며 백제 문화의 진수를 만끽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3대 가족들이 모여서 모든 걸 만들어보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오래된 문화를 알 수 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가위 연휴가 시작된 오늘, 맑은 가을 날씨 속에 저마다 고향의 푸근함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